빠지는 머리카락과 두피 각질을 이겨낸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천연 계면 활성제와 차 우린물, 윤기를 주는 올리브 오일, 비타민C 가득한 레몬즙만 섞으면 두피의 각질 및 피지 개선,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는 천연 샴푸 완성! 참 쉽죠?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. 이번엔 한약재와 버섯을 꺼내드는 고수! 약재와 물을 1:3의 비율로 1시간 동안 우린 후 거기에 일정 비율의 소주와 보습력을 가진 글리세린을 넣으면 천연 헤어 에센스가 뚝딱! 머리숱이 풍성해진 지금도 두피에 직접 닿는 샴푸는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데요. 샴푸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정력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두피에 자극 피부염을 줄 수가 있고요. 이러다 보면 세균 침투 같은 것들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모낭염이 유발이 되면서 탈모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